때때로 기침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꼭 이렇게 해보세요. 네, 아이고 기침이 싹 하고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네, 손톱 뿌리 부분은요, 우리 몸의 장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경혈이 위치하고요. 이 경혈과 연결된 경락을 통해서 장기와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시간 날 때 틈틈이 꾸준하게 손끝만 눌러주신다면 더 건강해진다고 하니까요. 꼭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엄지 손가락입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왼쪽 엄지 뿌리 부분 눌러주세요. 누르는 세기는요, 살짝 아픈 정도로 지그시 10초간, 네, 틈틈이 눌러주세요. 자, 이 손가락은요, 열을 내려주고 풍을 흩어주면서 인후, 목구멍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서 목이 부어오르는 증상, 가래, 기침, 편도선염, 장염 등으로 인한 발열 등을 낫게 하는 데 좋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꼭꼭, 네, 꼭꼭, 네, 잘 눌러보세요. 효과 있대요. 한번 눌러볼까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는 대장, 위장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염, 궤양성, 대장염 등등 장의 상태가 나빠서 설사를 할 때, 그리고 위장 기능이 나쁠 때 검지를 눌러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꼭꼭 눌러보세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입니다. 중지는 안팎으로 꽉 막혀서 마비된 몸을 빠르게 뚫어준다고 합니다. 내 몸에 앰뷸런스 역할을 하는데요.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가 보일 때, 뇌출혈 내경색으로 의식불명 증세가 보일 때는 세 번째 중지손가락 끝을 꼭꼭 꾹 눌러주세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약지라고 하잖아요. 이 손가락에서 모든 장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3초 경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편두통이 생길 때 네 번째 약지 손가락 꼭 꾹꾹 잘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자, 심장 경락과 피를 주관하는 소장 경락이 흐르는 건강을 체크하는데 정말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심장병, 건망증, 불안, 우울증, 생리불순 등등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냥 새끼손가락 꼭꼭 눌러주세요. 야, 시원하다. 오, 답답함이 뻥. 네, 어떠신가요? 수지침이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 그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아, 손가락만 잘 마사지해도 건강해지는군요. 3분 꿀팁 정보, 구독 중인지 꼭 체크해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